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러키 체험센터에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경기도 성남 대왕 판교로 122에 이렇게 또 미러키 체험센터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와봤고요. 이제 평소에 미러키 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미러키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들어보고 싶고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오시면 미러키 전 제품을 다 사용해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어떤 공간들이 있으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 봐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와, 근데 건물이 진짜 잘 지어져 있어 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러키 체험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 약간 정해진 멘트인 것 같은데? 아니, 정해진 멘트 아닙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미러키 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요 공간을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이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미러키 체험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신훈 대리라고 합니다. 대구 분이신 것 같은데 이까지 와 계시네요 지금? 아,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어쩌다 네. 보니까 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체험센터는 지금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지어진 이제 미러키 체험센터이고, 저희는 이제 1층, 2층, 3층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이제 데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고, 3층은 고객님들 휴식 공간과 회의실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들이 네. 체험도 하시고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공간으로 저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러키 서비스센터 한번 왔었거든요. 네. 저기 서울에. 네. 거기는 지금 없어진 거죠, 홍보관. 그것들은 지금 다 없어지고 이제 여기만 있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대왕판교로 122. 대왕판교로 122. 네. 여기 네. 미러키 판교 체험센터 지금 한 곳만 이제 직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한번 쭉 돌면서 한번 공간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네. 지금 들어오시면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뉴존입니다. 이제 미러키가 신제품 나온 속도가 엄청나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빠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18V 충전 미니 진입톱도 나왔네요. 네. 지금 매장에는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신제품 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8V 4인치 네. 이제 미니 체인톱 네. 제품으로서, 만약에 이제 18V인데 이제 이전에는 이제 6인치와 16인치 두 종류로 나왔는데, 그렇죠. 그게 너무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그 중간 사이즈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이게 이제 12V였고 네. 이제 가이드바 길이가 기존 6인치에서 8인치로 길어졌고 네, 맞습니다. 스펙도 올라갔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약간 그 사이에 제품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신제품을 이제 빠르게. 그 진짜 빨리 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듀얼 대포 선풍기도, 야 이게 그러니까 파워는 정말 세던데 이 무게가 맞죠? 한 손으로 들기엔 좀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제품은 여기가 네. 이런 어깨걸이가 나와있지 안 들어있었죠? FBL은. 네. 근데 무게가 있다 보니까는 저희 어깨걸이를 출시하면서 네. 같이 나오면서 어깨에 거시면서 이제 쉽게. 와. 와. 네, 사용을 할 수 있게. 예. 퍼포먼스 장난 아니다. 네. 야, 진짜 이게 미러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미러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네. 부담 없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속 한 바퀴 같이 한번 돌아볼까요, 신우 씨? 네. 예. 야, 이번에 나왔는 12V 젠3도 여기 딱 진열이 되어 있네요, 메인에. 네. 젠3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어 있어서 네. MCB-FPD2 네. 아, MCB-FPD2, MCB-FID2, MCB-FDD2. 그렇죠. 한 마디를 대고 한 마디를 안 대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되어 있어서 네. 지금 기존에 이제 얼만큼 힘이 좋아졌냐,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는. 그 이거를 직접 보면 여기서 다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야, 진짜 너무 멋있다, 미러키. 아, 이런 건 진짜 잘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예. 네. 야, 그리고 지금 니블러도 지금 여기 딱 전시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샌딩기 12V도 맞죠? 네, 이번에 나온 거. 네, 디젤 샌딩기. 네. 야. 아이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지금 수공구가 액세서리하고 전부 다 진열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360도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만약에 휴대폰으로 보시면 이렇게 터치를 하셔서 돌려보시면
이 지금 전체적인 공간의 느낌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야, 이쪽에는 지금 청소기랑 예, 와, 선풍기, 와, 라인업 진짜 너무 멋있다. 아, 네, 예.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기존에 약간 삼성동에 제가 갔었을 때, 평택에 갔었을 때 뭔가 조금 이렇게 이쁘게 나열된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번 확실하게 구분해놨네요. 네, 확실하게 딱 구분해놓고 세팅해놓고 네. 저희가 어떤 공구를 들고 오셔도 이제 어떤 모재들을 이용해서 다 제가 데모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와, 야, 이런 것도 진짜 섬세하지만 진짜 디테일하게 잘 해놨다. 진짜 타이어에 바람을 바로 넣어볼 수 있도록 12V, 18V 공기 주입기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타이어에 직접 바람을 넣어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야, 이건 지금 하이토크랑 미드토크 풀고 쪼을 때 쓰는 맞죠? 네, 일반 이제 기차 철로를 저희가 가져왔는 거예요? 네, 기차 철로 잘라왔어요? 잘라왔어요. 불법적인 거 말고 이제 정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하이토크라든가 맞죠? 특히 1인치 토크 같은 경우는 토크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드릴링 패스팅 조인데 저희가 네. 아무래도 이제 미러키 하시면은 이제 많이 이제 생각나시는 게 금속 쪽 네. 정비 쪽 네. 이런 게 특화되어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저희가 렌치 종류가 총 10가지 이상들의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내한테 맞는 자기한테 맞는 이제 임팩트 렌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제 구입까지 도와드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릴링 화스닝 줄이네. 그러니까 쪼고 푸는 게 화스닝이라는 건데 여기 딱 되어 있네요. 위에 맞죠? 그래서 지금 라쳇도 지금 종류별로 되어 있고 지금 토크렌치도 디지털 토크렌치도 전시가 되어 있어서 오시면 다 사용해 볼 수가 있고 임팩트 드라이버, 월펄스 이렇게 전부 다 전시가 된 게 보이고요. 야, 근데 진짜로 모재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모재는 이제 네. 원하시는 대로 뭐 네. 방공옥부터 합판, 뭐 석고보드 이렇게 다 준비가 이야 진짜 역대급이다. 진짜 제가 서비스센터 이런데 체험센터 많이 가봤는데 미러키 네. 이번에 여기 지금 판교로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또 볼트너트도 이제 네. 사이즈별로 네. 저희가 준비를 해놔서 이제 체결하고 풀 수 있게. 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면은 바로 지금. 자 이렇게 직접 모든 제품을 다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이 공간도 진짜 너무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야 계속 가볼까요? 아 너무 잘 해놨다 진짜. 지금 대충 공간적인 느낌이 오시죠?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4분의 1 보셨습니다. 예? 이제 4분의 1 보셨습니다. 아 이제 4분의 1 봤다고요? 네. 야 여기 지금 충전기 여기는 이제 파워 스테이션 네. 존이라고 해서 저희가 충전기 라인업이랑 배터리 라인업들 이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 해놨습니다. 야 그러니까 미러키 배터리를 지금 케이스를 열어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배터리 라인업과 충전기 라인업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듀얼 충전기, 일반 충전기, 충전기 급속 그리고 차량용 충전기까지 모두 지금 보이는데 요렇게 돼 있고 와 이쪽엔 팩아웃 존이네요. 네. 야 팩아웃 이번에 나온 지금 거치형 지금 액세서리부터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까지 전부 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팩아웃 청소기도 그리고 팩아웃 라이트 팩아웃 그리고 스피커까지 전부 다 체결을 시켜 놓았는 모양이고요. 여기 오시면 대충 이제 내가 쓰는 뭐 드라이버라든가 공구들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지는지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크기라든가 직접 한번 끌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자기가 쓰는 공구들을 한번 넣어보시고 그래서 차를 받게 되는 네. 거죠. 공구 다 가져오면 되니까 이 안으로 네. 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하신 다음에 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더 만져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잘 해놨다. 팩아웃 공간이고 야, 옆에는 또 아웃도어 공간으로 야. 이 퀵락 제품이랑 체인톱도 여기 지금 세 가지 종류별로 다 걸려 있고 송풍기도 지금 BBL 12V 송풍기 그리고 FBL 이렇게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체인톱으로 네. 저희가 통나무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은 또 통나무를 직접 한번 옆에 있는 이 체인톱으로 다 절단해 볼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소비자분들께서 절단해서 내가 정말로 퍼포먼스 나오는지 그치 궁금하잖아. 네. 진짜 충전이 제대로 잘리는지가 궁금하니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충전인데
엔진보다 힘이 좋냐, 그러니까요. 딸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많은데 이제 그분들을 다 데리고 오시면 여기 한번 자르게 하면은 다들 만족하시는. 그러니까요. 와, 진짜 이런 공간이 소비자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고요. 야, 그리고 지금 MX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이것도 오시면 직접 다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MX도 저희가 MX를 활용할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로 커팅인가요? 네, 도로 커팅. 야, 바퀴가 달려서 정말 진짜 우리가 엔진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뒤에 게 지금 브레이커. 네, 파괴 한마. 네, 파괴 한마 제품입니다. 네, 야, 이게 지금 배터리인 거고. 배터리 타입으로 되고 여기는 이제 코어. 야, 건습식 코어. 건식 그리고 습식. 둘 다 되는 제품입니다. 예. 야, 이런 것도 지금 배터리로 이게 몇 미리까지 천공이 가능한가요? 6mm까지 천공 가능하죠. 6인치. 네, 6인치. 6mm면 요만한 건데. 3인치부터 6인치까지. 6인치까지. 150mm까지 네. 천공이 가능하다. 천공이 가능합니다. 야, 이 라이트는 키면 거의 뭐 야구장 불밝기 정도 되겠는데요? 요 키면은 이제 최대 2만 루멘 정도. 2만 루멘요? 한번 켜드릴게요. 예, 오. 야, 이건 진짜 무기다, 무기. 켜시게 되면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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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밝다. 2만 루멘까지 밝기가 되고, 높이도 조절. 어, 자동으로요? 와, 자동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네. 네, 자동으로 높낮이. 우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무선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미러키 제품을 확실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느끼지만. 네. 모든 게 지금 다 무선이잖아요. 미러키 같은 경우. 지금 요거 여기 보이는 세 가지 제품은 지금 출시가 된 제품이고 네. 이제 MX 라이트는 이제 조만간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 신제품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신제품입니다. 어. 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뭐 FHX나 FHP 예, 그리고 이런 거 전부 다 로타리 안마 드릴류들을 직접 뚫어보고 지금 어, 노미 다간에도 전부 다 준비해놨네요. 네, 노미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준비가 해놔서 예. 원하시는 제품 저희가 또 콘크리트도 준비해놨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짜 소비자분들한테 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콘크리트 강도도 저희가 이제 30 메가파스칼로 저희 네. 일반 아파트에 쓰는 강도 딱 아, 특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야. 그래서 그 원하는 이제 데모를 가능하게 제가. 그렇죠.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런 지금 모재 같은 경우는 좀 연한 모재고 지금 요 바닥에 있는 게 지금 아파트 강도에 똑같이 만들어 놨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똑같은 벽돌에다가 와서 뚫어볼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와. 야, 여기 지금 공간을 하여튼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팩아웃, 아웃도어, 그리고 MX, 그리고 콘크리트 뚫을 수 있는 제품들, 뭐, BH부터 해서 지금 전부 다 전시가 되어 있고, 다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 끝났나요? 어, 야외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한번. 어, 야외에요? 예, 야외도 나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소비자분들이 오시면 실제로 이렇게 다 가능한 부분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우와. 콘크리트 작업하실 때는 분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 작업할 때 약간 네.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분진이 많은 작업을 하실 때는 네. 야외로 나오셔서 보시면은 이제 천공 작업이나 아까 전 MX 건식코어와 네. 습식코어로 작업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커팅 작업. 야, 여기 지금 도로 커팅기로 전부 다 잘라받는 흔적들이 보이네요. 여기 지금. 야. 보시면은 여기 철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천공하는 거 작업까지도. 어. 아까 전에 그러면 MX 배터리를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건습식 코어가 네. 철근이 걸리더라도 뚫고 지나가지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제품. 야, 그럼 미러키의 앞에 그 건식 코어 비트가 또 좋은 거겠네요. 비트도 좋은 걸 쓰셔야 되고 기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기계도 당연히 받쳐줘야 되지만 날 또한도 와 이런 지금 식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야, 지금 대충 느낌이 오시죠? 와, 정말 잘 해놨다. 저도 여기 한번 와봐야지 하다가 좀 늦게 왔는 편인데 야, 정말 이렇게 멀리 온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이 시멘트라는 모재도 따로 돈을 주고 살려면 굉장히 비싼데도 이렇게 임의로 많이 준비를 해놨는 게 야, 이게 근데 아무나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나요, 여기를? 아, 여기 오실 때는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 저희가 운영 시간은 좀 10시부터 이제 오후 4시까지. 아,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중에서는 아무 때나 오시면 네, 체험 가능하시고 저 점심 시간이 저 12시부터 1시까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피해야 되고 그 시간만 피해 오시면 어... 또 그리고
미러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예약 프로그램을 네. 그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2시간 동안 저희가 예약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1대1 약간 코칭 같은 느낌이네요. 네, 1대1 코칭 같은 느낌으로 좀 디테일하게 조금 네. 더 이제 교육하는 우와.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미러키 잘한다. 진짜 잘한다. 또 공간이 남아있나요, 아직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야외에서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화면을 360도니까 천천히 돌려가시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많이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층으로 가시겠습니다. 아, 2층을 또 올라갈 수가 있나요? 네. 와, 이렇게 디테일적인 부분도 저희가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안 되나요? 걸어가지. 아, 걸어가지. 야, 근데 전부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미러키스럽게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층에서 2층은 대충 보시면 지금 뭐 메탈 존, 라이트 존, 라이프 스타일 존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2층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인테리어가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 2층은 네. 저희가 이제 모재로 네. 약간 섹터를 구분해놨고요. 첫 번째로 보시는 이제 나무에 관련된 저희 모재와 공구들을 갖다 놓으면서 이제 카펜터리 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도 절단기도 전부 다 나무를 잘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받침대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직접 다 잘라볼 수 있는 거죠? 네, 다 잘라볼 수가 있어요. 이야, 진짜 어메이징하다. 네, 보시면은 모재도 뭐 네. 2x4부터 6x6 방부모. 그러니까요, 방부모 이거 제일 굵은 거. 네, 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재로 이제 체험이 가능하십니다. 이야. 이쪽 공간에서도 원형톱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직소, 컷소, 그러니까 나무로 뭔가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여기 다 밀집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 제품이랑 모재뿐만 아니라 저희가 쓸 수 있는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네.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종류가 다양하게 많아요. 그렇죠, 트리머 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트리머 날도 이제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원하시는 이제 목재로 원하시는 액세서리로 데모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홈 모양이 파지는지 나무에 네.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야, 여기 지금 루터 트리머 전부 다, 야, 액세서리까지 전부 다 되어 있네요. 여기 청소기 꼽아서 쓰는 거부터. 양손 지지대, 야, 어, 진짜 잘 해놨다. 원형톱도 지금 CCS566, 그리고 리어 핸들, 예, 요거까지, 야. 그 다음에 직소도, 와, 참. 대패, 그리고 타전기, 그리고 컷소, 멀티커터도 맞다. 나무에 또 많이 쓰시니까 맞죠. 네. 그리고 지금 또 목공 하시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또 레이저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레이저도 지금 종류별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서 네. 직접 한번 켜봐 주시겠어요? 레이저 또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레이저 퍼포먼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레이저가 미러키 레이저의 장점 뭔지 아세요? 미러키 레이저의 장점 네. 첫 번째로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이 자체에서 되는 부분이랑 그래 아래쪽에 이게 움직이지 않고 가로 세로선이 움직이는 것도 네. 이게 일반 레이저에는 잘 없는 기능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네, 진짜 몇 가지 안 되는 브랜드에만 나오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레이저도 직접 한번 켜보시고 선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좋을 것 같고, 이제 화면을 돌리다가 제 얼굴이 나오면 돌리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제품에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컷아웃 툴도 있고요. 야, 진짜 목공 관련된 제품들은 다 구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목공에 관련된 이제 액세서리. 예, 멀티커터 날, 컷소 날, 네. 야, 투핸드 컷소, 야, FMT, BMT, 네, 야, 컷소도 종류별로 다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라이팅. 네. 라이팅 룸. 네, 미러키도 이제 요즘에 라이팅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미러키 라이트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좋고. 그래서 미러키 라이트도 이제. 야, 여기 딱 조명을 어둡게 해놨구나. 네. 그래서 와. 문을 닫고. 예. 네. 아, 먼저 불을 켜고 이제. 네. 불을 SL 있네. 네. 아. 네. 실제로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제 밝기가 얼만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어두운 공간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이야, 지금 이 사소한 이 작은 미니 줌 라이트부터
진짜 12V 배터리를 장착하는 타입의 제품들, 그리고 지금 18V SL, 18V 배터리를 장착하는 제품까지 전부 다 와서 어두운 환경에서 라이트를 직접 다, 우와. 켜볼 수 있다는 게, 야, 이건 진짜 실제랑 똑같네요, 거의.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상 데모를 하실 때 밝은 곳에서. 그쵸, 예, 잘 켜보시면. 네. 네. 이게 얼만큼 밝은지, 밝은지, 네. 아니,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많으신데, 여기서 보면은, 아, 미러키 제품이 이렇게 밝구나. 네. 이렇게 이제 조명을 이제 보면은 좀 약간 눈이 안정되는, 그러니까 편안한 불빛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러키 이 라이트를 팔아보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은, 이게 가장 그 우리가 일반 햇빛에서 봤을 때의 색감을 표현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질감 없이. 네. 그게 이제 미러키 기술이라는데 그 미러키 기술 중에서 이제 트루뷰. 트루뷰. 네, 맞아요. 기술을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눈에 이제 편안한 네. 그런 불빛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튼튼하고 너무 밝은데 좀 비싸요. 네. 근데 진짜 라이트 워낙 지금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라이트에서는 이제 M12, M18만 있는 게 아니라 네. L4라는 맞아, 맞아. 예.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USB 충전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L4 배터리를 이용한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AA의 건전지를 사용하는 그런 펜도 네. 나오고, 펜타입 네. 라이트도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헤드랜턴도 이렇게 지금 일부러 안전모에다가 다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진짜 왜냐면 현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안전모에 착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또 그리고 이제 자석, 철에 네. 붙는 그 제품들. 네. PAA라고 다 있다. 좋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라인업들을 다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셔서 켜보고 네. 만져보시고 들어보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공간도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오신 분들한테. 네. 네. 미러키 짱. 진짜,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체험관보다는 야,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야. 이제 다음 공간으로는 이제 네. 라이프 스타일. 야,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저희 미러키 제품이고요. 네. 그래서 추울 때는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그렇죠, 히트텍. 네, 더울 때는 어떻게 시원하게 일할 그렇죠. 수 있냐. 예, 네. 그런 제품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리고 안전기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안전장갑들, 그리고 선풍기, 그리고 스피커, 히팅자켓, 보안경. 네. 이거는 우위잖아요, 우위 맞죠? 네, 우위입니다. 네. 그래서 히팅기어에서 고객들 문의 가장 많은 게 사이즈. 맞아, 맞아. 내한테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입어보고 싶다 하는데, 대리점에서 그거를 새 거 까서 맞아요. 어려워요. 쉽지 네.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이즈를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야, 그럼 여기 와서 지금 조끼가 예를 들어서 M 사이즈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다 이런 네. 것들을 다 입어보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확인해 볼 수. 아,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이게 미러키가 좀 크게 나왔잖아요. 네, 좀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라지 사이즈거든요. 이번에 지금 히트텍 자켓 라지 사이즈 한번 입어볼게요. 대략적인 느낌을. L 사이즈는 보통 100으로 생각하시지만 이게 110 정도 되는 거네, 맞죠? 맞습니다. 이 뚱뚱한 몸에 들어가고 자크가 잠기는 거는 충분히 110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이즈가 딱 맞으신 거 딱 저스트네. 네. 갈게요, 좋아. 네, 이렇게 하여튼 그 히팅 자켓도 전부 다 내 몸에 맞는 사이즈를 직접 와서 확인하시고 체크해 가시면 되겠다. 네. 여기서 구매도 근데 가능한 거예요? 아, 여기서는 구매는 안 되고 체험만. 아, 체험만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존이었고요. 야,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전부 다 전시를 해놨는 부분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면서 직접 사용하시고 사용했던 모습들을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희가 메탈 존. 메탈 존. 네. 다음 존으로는 이제 메탈 존입니다. 네. 메탈 존은 이제 금속에 관련된 저희 미러키 제품들과 이제 모재들을 네. 구비해 놓았고요. 야. 저희가 당연히 메탈 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라인더가 네. 가장 많은 종류로 준비가 밴드소, 되었습니다. 밴드소, 네. 다이그라인더. 근데 이거는 아쉽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나요? 확인.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너무 괜찮은데 저 제품도. 그리고 동파이프 커터, 네. 그리고 압착기. 이렇게 보이고요. 야, 밴드소도 지금 보시면 12V, 18V 그리고 이 자를 수 있는 모재의 폭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네. 여기 지금 요 공간이 폭이 다 다른데 이것도 직접 오셔서 들어보고 잘라보면 좋을 것 같고,
3인치 지금 그라인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메탈 커터, FMCS? FMCS. 예, 네, 요 모델도 있고요. 야, 여기는 지금 철판에다가 피스를 박아 볼 수 있는. 네, 피스를 박거나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은 네. 스파크가 나지 않는 네. 그런 이제 데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아, 불꽃이 튀지 않는 작업. 네. 네. 또 불꽃이 튀는 작업에는 위험하니까는 요런. 아, 이렇게 다 보호막을 쳐놨네요, 투명으로. 네. 요런 이제 보호대가 있는 곳 안에서 이제 네.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이야, 진짜 디테일하다. 또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안전 보호 같은 것도 이제 앞쪽에 구비를 해놨. 이야, 앞치마에 그리고 투명 커버에 네. 와. 모시까지. 그리고 모재도 진짜 네. 와. 모재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블로로 잘라보고 그라인드로 갈아보고 잘라보고 지금 다 되는 거네요. 네. 원형톱으로 잘라보고. 이야, 진짜 어마어마. 진짜. 아니 진짜 미러키 매니아 분들 오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다. 보시면은 야. 여기도 이제 다양한 모재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 네.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금속에 쓰이는 악세사리 네. 또 그리고 이제 뭐 수공구 네. 준비가 되어 있고. 그쵸, 왜냐면 철판 또 이제 풀고 쪼을 때 몽키가 필요하고 발프렌치 필요하고 요건 지금 또 철판가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클램프. 네. 또 수공구도 이제 대리점이나 가보시면은 다 플라스틱 가게 쌓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플라스틱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네. 뜯어서 또 쓰기가 힘들거든요. 네. 저희가 다 까놔서 또 사용할 수 있게 핸즈온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리벳도 있고 아까 전에는 지금 똑같이 1층에도 커스터날 멀티커터 날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목재용 날이었었고 1층은 이제 복합적으로 다 아,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 거기... 곳마다 이제 쓰이는 게 다 다르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또 철 관련 잘라보고 갈아보고 할 수 있는 또 존이 이렇게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꽃이 튀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고 네.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서 또 시연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야, 리벳도 지금 이렇게 다 사용을 했는 모양이 있네요. 네. 미리별로 저희가 테스트 네, 2.4, 3.2, 4.0, 4.8, 4.8 스탠까지 이런 것들이 진짜 어찌 보면 소비자분들이 진짜 궁금한 거는 사용해 보기 전에 맞죠. 그렇죠. 어떻게 될까 결과물이 잘 될까. 네. 공구가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금액도 나가니까 네. 자칫 잘못 사버리면은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사기 전에 여기 오셔서 되는지 테스트해보고 한번 경험해 보신 다음에 구매까지 저희가 가까운 곳으로 네. 계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대리점을 소개해드리는 예. 안내까지 여기는 이제 미러키 이제 플럼빙 일렉트리컬이라고 네. 약간 배관이나 이제 전기 쪽 네.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구들가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아무래도 HCC, HCCT. 그렇죠. 진짜 명불 허전이지. 네. 6톤짜리 이제 제품을 많이 좀 찾으실 때 네. 또 요게 찾은 다음에 또 데모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와, 이거 다 준비가 되네요. 네. 압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리고 저희가 다이스나 이제 전선 종류나 터미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별로 이제 압착된 결과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만약에 6톤이나 다른 걸 압착했을 때 결과가 네.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그치, 제대로 찝히는지 내가, 네. 내가 아니면 직접 찝어보고 싶다 네. 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오시면은 이제 데모나 자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야 터미널이랑 지금 케이블이랑 와 이 비싼 구리 케이블을 네. 진짜 비싼데 이거 네 돈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잘라보고 바로 지금 압착해서 찝히는 모양 보고 다 된단 말이잖아요. 네네. 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제 오시면은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딱 그냥 한 바퀴 돌았는데도 미러키한테 빠질 것 같아. 진짜로 너무 잘 해놓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여기까지 이제 1층, 2층 이제 데모하는 공간은 끝났고요. 네. 또 그리고 2층에 오시면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에 네.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이제 공간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제품 구매하셨을 때 지금 주권 주는 행사가 가장 핫한 것 같더라고요. 네. 핫하고 또 요즘에 네. 또 핫한 헤비 듀티 클럽. 네. 가입하시면은 저희 미러키 보증 기간이 늘어난다. 네, 맞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 부분도 그렇죠. 배터리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유용한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또 제일 중요한 거. 네. 또 미러키 체험 센터 방문 후기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러키 체험 센터 방문한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카페나 네. SNS에다가 올려주시면은 네. 저희가 프리스를 100% 다 드리고 있습니다. 와, 저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 수 있나요? 네, 3층은 이제 네. 고객님들 휴식 공간이고, 근데 지금은 네. 약간 회의를 하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네, 살짝만 볼까요? 네, 살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오셨을 때 3층에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냐면은 네. 이제 와이프분들이랑 많이 오시는 부분들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내분들이랑 네. 네. 와이프분들 오셨을 때는 네. 좀 약간 지루해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3층으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야, 근데 이 미러키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 진짜. 와, 야외 공원도 있네요. 네, 3층 테라스. 이야, 아니 진짜 정말 좋은 카페, 분위기 좋고 카페 못지않다 여기가. 미러키 루프탑이에요. 오, 루프탑. 오, 야. 지금 바로 앞에 보시면은 네.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보이는 대구로 갈 수 있는. 네, 대구로 갈 대구로 갈 수 있는. 바로 보이는 이제 뷰입니다. 오. 야, 여기도 진짜 소비자분들이 오셨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활용할 수 있는. 야, 진짜 너무 잘 해놨다. 비 올 때 어닝까지 설치해놨네. 네. 야. 오셨을 때, 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커피, 물이 없는데, 커피 머신. 네. 아, 여기 지금 커피도 다 준비되어 있네요. 네. 녹차랑. 네, 커피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또 쉴 수 있는, 앉아쉴 수 있는 이런 소파. 앞쪽에서는 이제 민수 씨 나오고 있는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쉬시는 이제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지금 다른 아니, 팀이 회의하고 예, 회의를 네. 하고 있는데 이쪽에 회의 공간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뭔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체험센터 입장하신 분들 다 써주셔야 되는 건데 네. 아무래도 체험센터가 이제 공구를 다루다 공간이다 보니까는 네. 많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을 이런 내용을 잘 지키겠다라는 네. 내용으로 처음 입장할 때 써주시고 네. 나중에 이제 집으로 가실 때는 이제 설문을 체험 설문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두 개 다 작성해 주셨을 때 저희가 네. 사은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 주시나요? 사은품은 야 여기 오기만 와서 이것만 작성해도 아, 딱 준비가 되어 있구나. 네, 사은품 저희가 네. 정성스럽게 네. 준비한 이제 미러키 네고머네. 네고머. 네. 그리고 미러키 이제 마스크와 손소독제. 고맙습니다. 네. 아, 일단 바로 저도 작성을 해볼까요? 네. 아니, 오늘 진짜 이렇게 계속 저를 안내해 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사은품도 정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또 잘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 네. 지금 미러키 체험센터 정말 저희가 준비가 많이 해서 이제 오픈했으니까는 언제든지 이제 오셔가지고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이제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기분 좋았어요. 뭔가 꼭 정말 멋지신 분한테 뭔가 이렇게 좀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하여튼 또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너무 멀어가지고 방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또 화이팅 하시고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미러키 체험센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게 360도 카메라로 제가 담았기 때문에 화면을 돌려보시면 조금 더 360도로 공간적인 느낌도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보시면서 어떤 공간인지 좀 많이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혹시나 미러키 관련해서 제품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직접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서 출발을 해서 SRT를 타고 수서역에 내려서 왔었는데요. 혹시나 하여튼 근처에 계시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공구 관련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와 미러키 차도 오늘 회의한다고 정말 많이 왔는데 하여튼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편에도 또 이렇게 괜찮은 정보가 있으면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대구로 가야 하니까요. 가서 또 이런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저는 대구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